여쭤보는데 네네. 이런 작품들을 이제 진품을 옮겨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관장님 어떻게 하세요? 사실 이제 그 우동나무 상자 안에 네. 충진제를 넣어서 뭐 그림이 됐던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전시회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장거리를 이동을 할 때는 무진동 이제 차량으로 해서 이제 장소로 이동을 한 다음에 무진동? 예. 그다음에 이제 비싼 차예요. 네. 진짜 비쌉니다. 예, 이동을 예, 좀 속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가지고서 이제 그 전시장소로 가면 그 전시장에서 이제 진열을 하는 이제 진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열장 근처에 그 박스가 간 다음에 그 금속 박스가 열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이 나무로 된 네. 우동나무 상자를 근데 사실 특히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끝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깜짝이야. 무릎을 꿇은 차례로 상태로 이제 15cm 이상 올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혹시나 또 무릎을 꿇고 간다고요? 예, 그렇죠. 글쎄 15cm면 이게 서서 그 보통 밑에 이제 그 폼 매트가 깔리고 예. 폼 매트 위를 무릎걸음으로 이제 높이를 15cm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이동을 해서 행여나 떨어뜨릴까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 작업 자체는 이제 굉장히 제한된 인원만 할 수가 있고요.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 도자기 작업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그 전날에는 이제 잠을 잘 못 잡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진짜. 또 있고요.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그건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죠. 관장님도 직접 그 도자기 이동하는 작업을 할 경우도 하세요? 있습니다. 야, 이거, 저보다는 더 경험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하시죠. 이거 매일 하면 살 빠질 것 같아요. 전시 다이어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게 약이에요. 진품 명품에서도 네. 가치를 모르고 도자기 가지고 그때는 한 손으로 들 거예요. 이거 왔다가 위원님들께서 얼마? 3천만 원 이러면 이러면서 집에 이러고 간다고. 그나저나 이게 저는 지금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저도 그게 어떻게 무릎 걸음을 네. 걷는다 하면은 이게 진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기어가신다. 와 잠깐만 이게 무릎 걸음을 간다는 거잖아요. 허리는 세우셔야 돼요. 허리는 세우시래요. 허리는 세우시고 오, 발은 내리고 낮추고 손을 낮추면서요. 손을 낮추고 허리 세우고 나름 좀 전문적인 이거 거의 고행인데 이게 한 요 정도씩밖에 안 걸어져요. 요 정도씩밖에 약간 그 유물을 존경한다는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내가 이거 관장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너무 허리가 아프고 유물 되실 뻔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약간 예민해지네 사람이 예민하죠. 그렇게 되겠죠. 진짜 그러시겠어요. 다리 저게 정말로 고려청년 진품이다. 국보급이다 하면. 그렇죠. 저거 솔직히 이렇게, 저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아, 저는 뭐, 물론 진품이 아닌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질 수도 있는 귀중한 물건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아들 처음 났을 때 처음 이렇게 안아보잖아요. 아기하는 느낌이라. 잘못되면 큰일 나고 그런 느낌. 맞아요. 갓난아기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때 너무 마음 정말 좋아지. 딱 그 마음이겠네요. 이제 숨을 조금 쉬는 거예요, 제가. 쉬겠다고. 긴장해가지고. 자, 근데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들이 많이 모이면 어디다 어떻게 관리를 하나 나중에는 그 시대 일제 시대 그렇죠. 사실 그림만 하더라도 습기라든지 곰팡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간송이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박물관 이거 아예 만듭니다. 이름이 보화곽입니다. 보화곽 빛나는 보배를 모아두는 집 간송 미술관의 전신이라 할 수 있겠죠. 보화곽에도